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미국 시장 금요일날 양호하게 신고가 인근으로 랠리하는 영향 탓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0.89% 상승, 코스닥 0.5% 상승입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40억 매수해줬고요. 기관이 크게 매도하던 기관이 그래도 2190억 매수해주니 시장은 반등했다. 자, 코스닥은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강하게 매수해 줌으로 반등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연기금 연속으로 상당히 큰 폭의 매도하던 연기금도 매도 멈추고 오늘 497억 정도 매수해 주니 코스피는 60일 인근에서 반등, 코스닥은 20일 인근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 상황 보자면요,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시장 양호했던 것 비하면 뭐 적당한 흐름이니까 우리도 크게 추가로 더 상승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처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돌려내려는 상황이니까 이것이 일봉입니다. 다우존스의 선물. 자,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세웠으니 오늘 지금과 같은 정도로만 마무리해도 뭐 나쁘지 않고요. 끌어당기면 더할 나위 없는 양호한 흐름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권도 미국 시장 영향으로 양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0.65% 상승 진행 중이고요. 항셍지수 0.83% 상승. 중국이 지급준비율 인하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강하게 반등하고요. 대만 가권도 0.87%로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상황입니다. 환율 추가 상승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락도 큰 폭으로 하지는 않는 뭐 적당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면 좋을 텐데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시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추가로 강하게 앞전 상황처럼 이렇게 한 3-4일 크게 밀렸는데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앞전 상황처럼 이렇게 연속 강한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큰 전광판 한번 보자면요, 전기전자는 삼성전기 양호한 흐름,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의 DB하이텍이 양호한 흐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뭐 크게 반등도 못했어요. 그와 반면에 철강주, 철강조선건설이 오늘 양호한 흐름입니다. 금융주도 양호하고요. 자, 반대로 그동안에 강세 보였던 카카오게임이라든지 이런 강세 보였던 종목은 오히려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카오게임 고점부에서 강하게 밀리니까요. 일부 차익 실현 했었어야 되겠죠. 자,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제약이 5% 이상 강세 보이다가 조금 밀려서 아쉽긴 합니다만 상승 추세 딱 다 만들어 놓은 초입이니까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권역이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할 것이다. 주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의 날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그린 뉴딜, 그리고 수소 관련 이런 섹터도 양호한 흐름. 전반적으로 시장이 양호했으니까요. 양호한 흐름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부 종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선익 시스템 10% 상승. 자, 메타버스가 확실히 지금 핫 이슈는 맞아요. 대선 주자들도 메타버스 이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가상현실이 이제 어색한 뜬구름 잡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빛소프트도 반등. 자, 자이언트 스텝 9%대 상승. 자, 알체라 정도가 관심이 좀 있어요. 내려오면, 자, 이거 벌써부터 관심 있었는데요. 그죠? 이런 포인트들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워낙 흔들리니까 여기서 들어갈 음들을 못 내죠. 위지 윅 스튜디오도 강세 보입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봤다시피 카카오 게임 고점부에서 흔들리니까 차익 실현 일부 같이 했었어야 되고요. NC소프트는 그냥 저점 깨고 내려갑니다. 하락 추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올라타야 되는데 못 올라타죠.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죠. NC소프트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마찬가지입니다. NC소프트가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처지죠. 빨리 올라타지 못하면요, 그렇게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강하게 반등을 좀 해내야 되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아쉬워요. 강하게 반등 못하니까요, 올라가다가 자꾸 튕겨 내려와요. 왜? 이 저항대기 때문에요.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다. 예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12만에 소개했습니다. 빨리 반등 해내야 되는데요, 추가로 더 처지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그 대신 퍼펙트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매수. 20%까지 상승. 매도. 그리고 이 낙폭 다 피하고 또 매수. 4% 수익 또 매도. 자, 밑에 20일 인근에 또 매수. 이러한 패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추세가 좋기 때문에 반등도 강하게 하고요. 하려면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해라는 의견 계속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DB하이텍, 대만의 TSMC, 미국이 좀 견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DB하이텍이 반대급부적으로 상승 강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양호. 그렇죠? 양호입니다. 자, 삼성 SDI 2차전지에서 관심있게 보자 말씀드렸고, 조금 처지면, 자, 이날은 솔직히 사들어가기 좀 부담스럽긴 해요. 시장 박살 나는데요, 그죠? 자, 그렇다면, 아, 이게 양호하게 가고 있구나 봤을 때, 자, 조금 20일 인근으로 조정 들어온다면요, 아니면 현금 보유가 충분하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하시면요, 슬쩍 분할로 사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 보시고요. 자, 현대건설을 오늘 매수했다. 현대건설, 이 또한, 자, 매수 위에 매도, 조정 피해내고요. 다시 매수, 반등, 전고점, 6만 2천 원권까지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권역. 오늘, GS건설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요. DLEMC, ENC와 같은 건설주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주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존에 또 리오프닝 기대감 가지고 오던 그런 종목들을 좀 주춤하고요. 언택트가 다시 또 새롭게 조명 받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오늘은 전방위적으로 양호한 흐름으로 상승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한 번만 더한 번만 더는 아니지만 좀 강하게 반등 추가로 해준다면요, 우리나라 시장도 좀더 양호하게 갈 텐데, 그리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화살표, 방송 안내해 보시면요, 유료 회원 모집 안내도 돼 있고요, 수익 인증도 돼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자 하시기 힘든 장입니다. 코치가 필요해요.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키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